벌써 9월 모평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3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9월 모평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수능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9월 모의고사를 잘못 보고 여러분이 낙담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결과는 여러분의 노력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노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9월 모평을 잘 준비를 해야 돼. 모든 대부분의 동물들은 꼬리가 있어. 꼬리가 왜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 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꼬리는 기본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거거든. 근데 잘못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있다고. 원래 꼬리는 동물들의 신체 기관에서 균형을 잡는 요소로 작동을 하는데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입시에서도 나타나는 결과야. 자, 8월 여름방학 때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 옆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지엽적인 선지나 지엽적인 단어를 공부해. 내가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에 빠져드냐면 지엽적인 선지나 지엽적인 표현들에 빠져들면서 이제 본질을 잊어버리고 핵심에서 어긋나서 꼬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말이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9월 모의고사를 잘못 보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생윤이든 윤사든 핵심 단원에 집중해라. 여러분이 핵심 단원에 집중해서 핵심 단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잖아? 확신을 갖잖아? 그럼 지엽적인 문제나 지엽적인 단어에 나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 왜? 핵심적이고 킬러적인 단어는 내가 다 맞았으니까 이 지엽적인 건 보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지엽적인 건 맞았어. 뭐에서 틀렸어? 핵심에서 틀렸으면 여전히 나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에 대비를 할 때는 첫 번째, 핵심 단원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일단 나의 실력을 완성시켜 놓고 지엽적인 부분은 수능 때까지 채워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지엽적인 선지나 지엽적인 표현에 주목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수능에서 변별력 있는 단원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게 되고 여러분의 공부 체계 전체가 흔들려 버린다. 즉 지엽이 뭐 킬러를 흔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첫 번째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가 얇은 학생들, 마음이 약한 학생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이 자기의 주관을 뚜렷이 세우는 심리적인 멘탈 상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복 학습의 힘을 믿어야 돼, 얘들아. 반복적인 것, 즉 습관적인 것, 지속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단원을 공부하면 아, 내가 이한 단원을 한번 완벽하게 공부했으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겠지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망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반복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했다, 정리를 했던 단원을 반복 학습하는데 처음 공부했던 것과 똑같은 비중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리가 웬만큼 됐다, 이미. 그 다음에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단원은 내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이 드는 단원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면서 그냥 뭐 하면 돼요? 기억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한번 읽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면 기억들이 활성화되고 선명화되니까 내가 완벽하게 정리하고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확신하는 단원을 다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처음 공부할 때처럼 공부하는 건 시간의 낭비야. 근데 아직 내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단원, 아직 명쾌하지 않은 단원이 있어. 혼란을 주거나 명쾌하지 않은 단원은 다시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적어도 9월 모평 전 2주 전까지 또는 1주 전까지 핵심 단원을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자신감을 갖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확신을 갖는 단원은 읽기를 통해서 계속 기억을 활성화시키고 내가 여전히 혼란스럽다, 명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핵심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적어도 3개년에 평가원 기출문제는 풀어봐라. 3개년에 평가원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려웠던 선택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택지가 아니라 3개년 동안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 제시문을 보면서 어떤 표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적 지식과 외형적으로 모순을 일으킨지를 판단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적 지식과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선지들을 정리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상당히 수사적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 의미가 명쾌하지 않은데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을 정리를 하면서 아, 이런 수사적 표현들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9월 모평 대비 예상 문제를 3회 정도 풀어보면 여러분들은 9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노력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의 학습 능력과 여러분 자신의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핵심 단원에 집중하는 학습, 그 다음에 반복 학습에 힘을 믿고 3개년 동안 평가원 기출문제를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9월 모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9월 모평에 대비하는 학습 방법에 대한 간략한 저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